칙은 콩보다 약 300배 정도 많은 아주 많은 여성 그래요? 호르몬이 있습니다. 칙. 우리가 먹는 칙차 이런 거. 네, 칙즙. 아, 칙즙. 고마워 친구 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성 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소의 여성위원회 대표원장님이신 박정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소의 여성위원회 박정원 원장이고요. 네. 저는 우리 행복한 여성을 위해서 여성이 되기 위해 똑똑하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벌써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진료를 해온 경력이 굉장히 길다고 제가 들었는데 몇 년 차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 경력 27년 차가 되었네요, 벌써. 아, 그래요. 네. 27년 차. 네네. 네. 보기는 그렇게 안 되어 보이시는데. 네네. 저도 네. 갱년기를 네. 지나고 극복을 네. 한 그런 나이에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러세요. 아, 네. 지금 갱년기 극복하고 계시고. 네네. 자, 실제로 네. 진료하실 때 갱년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많이 오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저 궁금해요, 사실. 갱년기가 왜 생기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좀. 네.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성이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네. 폐경이 되고 나서는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물론 25세부터 줄지만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첫 번째로 혈액의 순환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 네. 우리가 전신적으로 네. 많이 노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갱년기 증상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네, 네, 네. 네. 자, 첫 번째 머리부터 시작하는 우리 기억력 감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기억력 감퇴, 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후끈하게 달아오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안면 홍조. 그 다음에 발한, 열나는 거, 식은땀.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거, 아, 그러면서 밤에 불면증도 오고 잠에서 자주 깨시게 되는 증상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우리가 전신적으로는 이제 그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도 생기고 또 근육으로 가는 혈액 양도 감소되기 때문에 네. 근육 양도 감소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근골격계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가장 그 심한 증상을 느끼시는 게 이제 비뇨생식기계 우리가 이제 질건조증 그래서 부부관계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 또는 이제 소변을 화장실 앞에서 잘 못 참는 급박뇨 아. 또는 밤에 두 번 이상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야간뇨 이런 증상들이 생기시게 되죠. 아, 정말 네. 갱년기 증상이 너무 많은데 네,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갱년기 그러면 이런 증상을 그냥 원래 잃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견디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인 자체가 여성 호르몬의 감소니까 네. 우리가 이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증상을 우리가 덜 느끼던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을 합리적으로 보충을 한다든지 아, 네, 그런 네. 방법을 이제 해서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하나하나 치료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본적인 여성 호르몬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게 많이 옛날에 일반적으로 하다가 또 네. 여성 호르몬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맞아요. 걱정이 네.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가 10년 단위로 유럽과 아시아와 미국에서 의사들과 모든 의료인이 네. 갱년기 여성 환자들이 호르몬을 썼을 때 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호전에 대한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통계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네. 여성 호르몬이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다른 암의 증가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네. 호르몬을 쓰는 것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었는데 아.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호르몬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개발이 되면서 네. 우리가 호르몬을 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혈전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에 민감한 곳에 종양이 발생하는 것에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혈전을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아, 그런 약제들이? 네. 아, 그래서 새롭게. 옛날에는 우리가 천연 에스트로겐에서 뭐 말에서 추출한 걸 썼다가 네. 합성 여성 호르몬제를 썼다가 네. 또 그게 이제 헤미발로레이트라고 약이 또 바뀌기도 하고 네. 또 용량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이런 발전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산부인과에 가셔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원장님 제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뇌색전증이라 이런 혈전이 생기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신장질환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말씀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맞는 약을 쓰시던지 복용 방법을 가르쳐서 조절하든지. 조절하든지 이렇게 네.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쓰긴 쓰되 그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다른 질환인지도 확인해보고 담당 의사님과 상의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제 말고도 또 혹시 영양요법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많은 식품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식물성 식품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류. 그다음에 직은 콩보다 약 300배 정도 많은 아주 많은 여성 그래요?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직차 이런 거. 네, 직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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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백수호. 또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 뭐 나물 같은 거에도 아주 소량의 여성 호르몬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런 채식을 골고루 잘 하시면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량의 여성 호르몬은 섭취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채식을 잘 하시고 콩 종류 많이 드셔도 증상이 완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 호르몬을 또 꼭 필요한 경우는 쓰지만 또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음식으로도, 음식으로도 같이 보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증상 중에서 또 아까 질건조증도 말씀하셨잖아요. 질건조증은 우리가 폐경이 되고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셔도 약 30% 이상이 질건조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왜 질건조증은 우리가 콜라겐 타입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건조증이 있어서 부부관계가 많이 소원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남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 오시면 요새는 재생의학이라고 해서 질에다가 레이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약간의 화상을 주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원리에 의해서 질에서 콜라겐이 다시 만들어져서 젊었을 때처럼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콜라겐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콜라겐을 저희가 이제 질에다가 주사를 맞는 그런 거를 통해서 질을 아주 두껍고 튼튼하게 다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치료 방법이 또 많이 더 개발이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골다공증도 좀 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일단은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타민 D만 먹어가지고는 이 골다공증을 완전히 예방하실 수는 없고요.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제도 같이 꼭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하중을 받는 운동도 역시 이 세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조합을 해서 뼈와 근육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갱년기의 그 조목조목 증상들마다 해결법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 호르몬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갱년기 때문에 고생하신 여성분들한테 또 우리 산부인과 27년의 경력의 선생님의 입장에서 또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저희 친구분들 또 저희 언니분들 또 우리 앞으로 동생 우리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갱년기를 겪었을 때 탈모가 심하고 전신 소양증에 기억력 감퇴로 제가 병원을 할까 말까 하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셨어요? 네. 병원을 그만둘까까지? 그만둘까. 근데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폐경이 되고 나서는 너무나 자신감이 없게 그냥 집에서 소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자신감. 도와주실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병원에 가시면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시거나 또 내과에 가셔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갱년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셨다면
큰 희망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30대로 돌아가신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네.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박재원 원장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